2018년 11월 3일 장 씨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방문했다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. 아내 김 씨와 친정 식구들은 장 씨도 모르는 일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 처가 식구들만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. 장 씨는 처가 식구들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첫째 딸만 남겨둔 채 아내와 둘째 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. 장 씨는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로 수없이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이웃과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아내와 막내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. 장 씨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내와 둘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무녀의 어떤 생존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아내 김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밤중에 둘째 딸과 갑자기 집을 나선 것일까요? 만일 김 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도피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던 이유가 있었는지, 그리고 첫째는 놓아두고 당시 6살이었던 둘째를 데리고 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. 그 알 제작진은 혹시 가정 내에 문제가 있어서 아내 김 씨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했지만 주변에서 그런 정황을 증언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. 남편 장 씨도 가정폭력이나 종교 문제 혹은 내연관계 등 그런 이유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. 장 씨는 지금까지도 아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김 씨의 실종은 동네 이웃이나 주변 지인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동네에서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통했다고 했는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히 잘 크고 있던 상황이라 그녀가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이웃들의 생각입니다. 지인들은 그녀가 스스로 떠나게 맞는다면 아무도 모르게 남자를 만났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누군가의 영향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알 제작진은 우선 아내의 실종 직후 행적을 살펴봤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집을 나선 아내 김 씨와 둘째 딸은 시내 터미널로 이동해 고속버스를 탔고 전주 터미널에 내린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 행적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당시 경찰은 CCTV 확인 후 두 달 동안이나 전주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, 유치원,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을 벌였지만 모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남편 장 씨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전주를 찾아 실종 전단을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에 따르면 전주에는 아내나 자신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가족 여행으로 방문했던 게 전부였다고 했지만 혹시나 아내가 누군가의 협박 때문에 이동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장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의 하나는 아내가 남겨놓고 간 수상한 금융거래의 흔적들 때문이었습니다. 아내 김 씨는 50여 개에 달하는 통장과 이상한 거래 내역, 게다가 아내가 수많은 곳에서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 장 씨는 평소 내 식구가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생활비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전직 은행원이기 때문에 사업체나 가정에서의 돈 문제 일체를 모두 위임했었다고 합니다. 김 씨가 집을 나갔던 날 왔던 처가집 식구들은 김 씨에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온 것이었고 장 씨가 처가집 식구들에게 자신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이후에도 아내 김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장 씨의 거래처에도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제작진은 김 씨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되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상했던 것은 대부분 1금융권, 2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나중에 힘들게 될 경우 3금융권에 돈을 빌리는데 김 씨는 1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있음에도 3금융권에서 빌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. 남편 장 씨는 그런 아내였기에 불법 대출까지 사용한 건 분명 아내가 범죄와 연관된 피해자이고 협박까지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. 아내 김 씨의 실종 이유는
정황을 알면 알수록 답을 찾기 어려운 미궁에 빠졌습니다. 그렇다면 같이 사라진 6살 둘째 딸의 행방은 왜 알 수 없는 걸까요? 둘째 딸 예은이는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일 것입니다. 안타깝게도 교육 당국에 확인한 결과 예은이의 존재는 어떤 학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와 예은이는 생존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제작진은 또다시 아내 김 씨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단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. 그것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 접속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아내 김 씨의 메모였습니다. 사이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합해 로그인을 시도해본 결과 최근 이 계정이 사용되었던 것을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예은이의 흔적이었습니다. 예은이는 몇 달 전까지 유튜브를 본 흔적이 있었고 안녕하세요. 저는 예은이에요. 로 시작하는 이상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그것이 예은이가 보낸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고 구글 정보를 통해서 예은이 있는 곳을 추적했습니다. 그리고 예은이 있는 곳은 바로 경기도였는데 그곳에서 김 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예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제작진에게 딸은 집에 있고 9살이 된 현재까지 학교를 비롯해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했습니다. 제작진은 김 씨에게 도망친 이유를 물었는데 평소 남편 장 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을 쳤고 장 씨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.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주 다뤄진 강력 사건이 아닌 4년 전 실종된 김 씨와 그의 딸을 찾는 사건으로 결말은 사망하거나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결말을 흐릿하게 끝내버린 이유가 궁금한데요. 장 씨의 아내 김 씨는 폭력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거금을 빌리고 대출하고 자신의 생존을 모두 숨긴 채 숨어버린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또한 김 씨는 둘째 딸의 교육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데리고 숨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둘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안도를 합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숨어 살면서 일을 하며 둘째 딸과 어려운 생활을 했을까요? 남편 장 씨는 아내 김 씨의 증언대로 정말 폭력적인 남편이 아니었을까요? 아니면 아내 김 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일까요? 이번 방송에서는 그동안 했던 내용과 다르게 왠지 이 가족들의 사정을 모두 속 시원하게 풀어놓지 않고 가족이 모두 만나게 됐으니 다행이야 라는 끝을 맺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